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노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이제 이 백두산은 영원히 중국 이름으로 불리게 생겼어. 일단 백두산이 옛날엔 조선과 중국의 경계였단 말이지. 근데 이때 국경을 조금 잘못 그은 거야. 중국 사람이 와서 저 위쪽 송화강을 따라 그은 거지. 그래서 법적으로 북간도 지역이 조선 땅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일본이 와서 청나라랑 마음대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확 그어버렸어. 이때만 해도 정확히 백두산에 얼만큼이 중국에 넘어갔는지 애매했지. 그리고 분단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난 뒤 북한이랑 중국이 몰래 지들끼리 국경 합의를 한 거야. 이 내용을 보면 천지를 반으로 가르고 강 따라 국경을 나눴기 때문에 백두산의 75%가 중국 넘어가게 됐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두산의 천지를 포함하는 곳까지 대한민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공원에 백두산을 등록하려고 한 거야. 세계 지질 공원이라고 자연적으로 멋지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국가가 신청해서 인정받는 거지. 여기서 이름을 청바이산으로 등록했더라고. 물론 옛날에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장백산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게 백두도 아니고 장백도 아닌 청바이라고 등록이 됐으니 세계적으로 이 산은 중국의 산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지. 북한은 이때 뭐 하나 봤는데 코로나라고 봉쇄돼서 신청도 못 하고 가만히 있다가 청바이산이 된 거라더라고. 수백 년간 이리저리 치이는 한국. 서럽다.